올라옵니다. 다시 헤딩. 수비가 밀어내고 방향을 잘 꺾었습니다.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맞아 나왔어요. 올라갑니다. 한겨원에 한겨원에 돌파. 그리고 자 러펜쪽을 봅니다. 세 번째 골은 과연 만들어줄 수 있을지. 전북 러펜스 러펜스 또 이동 선수 맞고 튀어나옵니다. 측면으로 자 볼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로페즈. 두 손 사이 빠져나온 동작에서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로페즈를 할 것 같아요. 경기 흐름상 더 좀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끝까지 좀 어렵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끌고 왔으니까 네. 골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는데요. 로페즈 맞고 나갔고요.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데요. 선제골 호사 그리고 추가골 로페즈가 기록하면서 전북이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. 자 서울이 볼을 따내고 자 왼쪽 측면으로 넘겨주는데요. 여유있게 볼은 송범규 골키퍼 쪽으로. 네,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. 세 번째 전설 매치. 전북이 원정에서 서울을 2대0으로 누르면서 상대 전적에서 6연승을 달립니다. 전반전에 호사, 루페즈의 연속 득점에 의해서 전반전을 2대0으로 앞서 나왔고 네. 후반전도 뭐 많은 추가 골 찬스에서 득점하지 못했지만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둬가면서 전북이 서울을 꺾고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. 네. 전반부터 뭐 압도적인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지배했던 전북 선수들인데요. 자, 일단 뭐 두 골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이 추격해 오는 것들을 어떤 상황상마다 잘 끊어낸 것. 아, 그리고 이제 송범근 골키퍼의 그 페널티킥 세이브. 아,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졌던 전북입니다. 전북이 서울을 맞아 맞춤형 정수 백3를 들고 나오면서 뭐 포지션마다 좀 1대1 싸움의 우위를 전반전부터 많이 보였는데 네. 후반전 끝까지 이 부분을 잘 유지를 하면서 또 귀중한 승점 3점을 또 가져가게 됐네요. 친절한 모라이스 감독 어린이들에게 또 축구 사랑을 또 전해줄 수 있는 또 사인을 또 직접 저렇게 하고 있고요. 송범근 골키퍼가 22세 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요. 이번 A매치 기간에서도 그 활약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. 송범근 골키퍼 오늘 같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뭐 앞으로도 뭐 전북뿐만이 아니라 네. 대표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